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에피폰 오리지널 컬렉션 레스폴 커스텀은 1954년 첫 선을 보이자마자 최고의 레스폴로 자리 잡은 레스폴 커스텀을 기념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커스텀 모델 특유의 마호가니 바디, 에보니 핑거보드, 골드 하드웨어 등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의 디자인과 강력한 사운드로 전세계 레스폴 커스텀 마니아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두 대의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아름답죠.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이 친구가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코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양이 완전히 동일한데 탑이 코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스폴 커스텀 모델과 유니크한 코아 탑이 올라간 레스폴 커스텀의 다양한 사운드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쁜에 그 깁슨 커스텀 옛날 알파인 화이트. 맞아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아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뭐 꽤 됐지만 에피폰들은 이전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에피폰에 대한 편견을 정말 네. 많이 이 뽀개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레스폴 커스텀 특유의 사운드를 그죠? 잘 재현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아탑 아, 잘 만듭니다. 좀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약간 놀란 게 이 뭐냐 예전에 네. 그 90년대 때 우리가 쓰던 그냥 깁슨 커스텀 모델들 있잖아요.
그 그때 애들 보면은 예. 네, 어, 그 약간 좀 덜 개인을 좀 덜 먹고 이제 그 대신에 그 하이 엣지랑 미들 엣지가 좀 살아 있어서 이제 드라이버가서 딱 꽝꽝 하는 느낌이 나는데 이 둘 다 그 느낌 나요. 그 사실 지금 초반에 이제 화이트랑 이 코아가 볼륨 차이가 조금 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제 어 차이가 안 느끼시게 아마 이제 PD님이 이제 편집을 해주실 건데 제가 초반에 이제 이펙터 세팅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조금 작게 들리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우 PD님이 이제 맞춰서 동일선상의 레벨로 맞춰주실 건데 이 둘 다 어 그 옛날 그 커스텀 깁슨 커스텀의 색깔이 나는 게 오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모델이 실제로 이 탑의 재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코어 모델이 조금 더 이 중음역과 하이음역 그 중간 정도 단계되는 게 좀 더 튀어나오게 들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레스폴 커스텀 샵에서 제작되는 커스텀 모델을 다뤄보지 않았겠습니까? 약간 그 친구는 이 산정수정 6회 공전 다 겪고 이 하지만 꼰대스럽지 않은 멋있는 정말로 열려있는 미중년의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들은 약간 반항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연상되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있어서 참 이게 매력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사운드입니다. 그거를 이제 머피 랩에 비교할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요 가격대에 요 사운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또 막 여기 댓글 아유 모피랩이랑 뭘 비교 아, 저희도 압니다.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워낙 가격대 차이가 맞아요. 많이 나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마음먹으면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타의 가격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네네. 거예요. 이 사운드 자체가. 그리고 이게 충분히 현장에 쓰일 수 있는 이 세팅이 다 돼 있고 기타도 굉장히 지금 제가 아까 쳐보는데도 플레이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에피폰의 새로워진 에피폰의 이 헤드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보지만 이제 멀리서 장감 잘못 보면은 이제 깁슨 헤드에 이제 그 좀 약간 책이 덜 펴진 듯한 네, 그죠? 어, 느낌이 네. 살짝 드는 듯한 느낌은 근데 있지만 이제 많이 왔어요. 네. 에피폰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바디 디자인과 훨씬 더 잘 매치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마감 처리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에피폰이 크게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두 대의 레스폴 커스텀 모델이었고요. 아, 기분 좋네요. 이 레스폴류 다룰 때 항상 은총 씨가 늘 표정이 더 밝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매력적인 기타들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